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옆에 뚱순댄가 거기 무슨 잔술 파던 데도 있지 않았어요? 사라졌어요? 아, 안 돼서? 안 돼서. 아, 그랬구나. 아니요, 아니요. 거기도 궁금했었는데 옆에 오다 보니까 닫고 이제 문 열리는 거 보니까 택배 창고 같이 쓰시더라고요. 예. 아, 6월 25일에요. 아, 이렇게 다 사라져 가네요. 짠. 아. 맛있겠네. 호박전은 제가 할 줄을 몰라가지고 호박전을 시켜봤고 네, 김치전, 부추전은 이제 보통 집에서도 좀 해먹을 수 있는데 호박전은 못해가지고 간단해요. 와, 맛있다. 되게 맛이 부드러운 맛이 나는데. 앞에서 뭘 그렇게 찍나 궁금하셨죠? 뭐 하는 건가? 아. 네. 편집해서 올리고. 이제 종로 이쪽에서도 여기가 조용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짠. 제가 목무침을 시켜놨습니다. 다른 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약간 예 안녕히 가세요. 찜국수도 맛있겠다. 다 먹고 싶네요 지금. 오징어 골뱅이도 맛있을 것 같고. 그 종료 안에서도 이쪽이 좀 조용해서 지나가다 보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저쪽에 조명도 켜지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고즈넉한 맛집입니다. 회사 상암이라 그런지 이제 종로 쪽에 오면 좀 활기찬 느낌? 뭐랄까? 정감 가는 느낌? 저희 회사 근처는 저 옆 건물 막 JTBC고 막 이런데 큰 건물들 오피스 위주고 주말이면 식당 닫고 여기는 좀 정겨운 사람 나는 느낌이 많이 들고. 와, 감사합니다. 4시 방송을 해가지고 퇴근하고 나니까 5시 되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바로 종로에 버스 타고 종로 5가에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걸어왔어요. 한 10분 걸어오는데 날씨도 좋고 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반대 방향으로 잘못 가가지고 광장시장도 한번 이렇게 지나갔는데 사람도 여전히 많고 호떡집인가? 꽈배기? 거기도 줄 서 있고 사람들. 역시 금요일이긴 한가 봐요. 짠! 목무침.
맛있네. 약간 달콤달콤한 그런 맛. 그쵸? 사장님 청양고추도 있어요? 네. 청양고추 좀 주세요. 예, 부추전 아니죠. 호박전에다가 몽무침. 썰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청양고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모든 것에 청양고추를 거의 먹고 있어요, 집에서. 감사합니다. 청양고추. 어디 팬이세요? 네? 어디 팬이세요? 팬이었지. 먹는 거예요? 아. 뭐야? 야구하고 있어요, 야구. 주말엔 안 해요? 해요. 일요일도요? 네. 다 하시는구나. 쉬는 날 없이요, 그냥? 네, 우리 있을 때만. 예? 있을 때만. 그럼 저녁엔 몇 시까지 해요? 저녁에는 이제 손님 낮술이 더 많죠? 어르신들은 낮술이 더. 그렇죠, 이제 뭐. 요즘 야구 가서 취직이 되니까 응원하는 분들 되게 많네요. 한번 가야지 가야지 하고 계속 못 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작사할 거는 다 해놨고, 다행히 주말까지, 다행인 건가 아닌가? 이번 주에 두 곡 쓰고, 주말엔 없어서, 오늘 촬영하고 주말에 이제 편집 열심히 해서 다음 주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마음은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자극적이지 않고 좀 영수라면서 보는 참담하고 뭔가 군침한 듯한 그런 영상이길 바래요. 지금 무슨 안주 드시고 계실지, 술 뭐 드실지 궁금합니다. 이 올라갈 때 전에 뭐 드시고 계실지. 그러니까 밖에도 테이블을 저쪽에도 깔아주실 수 있다고 하시고, 야외에서 먹기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 남았어요. 다 먹어가지고. 짠. 이제 어느새 가을이고 내일 10월 1일이네요. 10월 1일. 와, 10월이라니. 전이 맛있어가지고 너무 급히 이걸 다 먹었어요. 혼자. 이쪽에서 한 지는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여기 옆에 이제 큰 데서. 옆쪽에서 하셨어요? 아, 그러셨었구나. 오래 하셨구나. 30년.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늘 열려있는 느낌이고, 저쪽에는 저번에도 닫혀있었어요. 예. 보통 이제 낮술하러 많이 오시죠? 어때요?
근데 이쪽에 잔술 파는 데가 많아요? 줄줄이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진 거예요? 아. 이거 무침 좀 드실래요? 저 다 못 먹는데 나눠서 같이 안주 많이 안 드세요? 아 술을 더 좋아하셔서. 왼쪽 어깨 위에 살짝. 아 맞아요. 예. 네. 아, 그럼요. 이미 그렇고 있는 것 같아요.